넌 동교 1등이었어? 근데 과학고라서 과학고 내에서도 경쟁이 있다 보니까 1등은 못하고. 그럼 과학고에서 학점 잘 안 나온 친구들은 어디로 가? 우리 학교는 보통 연세대나 고려대 학교. 야. 아 추워 씨.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여러분 저거 이거 아세요 저거? 아 저희가 새롭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뭔데요? 이름이 전역자예요. 아 이제 하다하다 막 군인들까지 건드리는 프로그램을 찍네. 군인은 아니고 아니요? 전역을 리뷰해요. 아아아아 되게 역을 리뷰하면서 역 주변의 맛집과 즐길거리들을 소개해 주는. 사장님 전 세계라고? 전 세계면 내가 가고 싶은데. 전 세계 복수 갱단 나 구글 올드스타요. 네 여러분들 아 옆에는 다른 컨텐츠를 찍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컨텐츠가 겹치는 관계로 다른 대로 이동하시죠. 뭐 아무튼 그래서 저 오늘 어디 대학가요? 예전에 명물 성심당에 이어서 오늘의 대학교 카이스트. 에? 카이스트? 내가 아는 그 카이스트? 명실상부 공대 최고학교. 이름도 멋있잖아. 어디 다녀? 카이스트. 아니 그래서 카이스트 무슨 과인데? 어. 오늘의 학과는 네. 항공우주공학. 아, 잠깐 항공우주면은 로켓, 우주정거장,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아. 있어요? 우주선은 휘발유냐 경유냐 뭐 고급유냐 전기냐 고급유이지 않을까? 여기 차로 좀 이동해야 돼가지고 차로 말고 우주항공학과니까 로켓 타고 갈게요. 갈게요. 카이스트에서 만나요. 3, 2, 1, 발사. 붐! 샤! 이거 찍으려고 세 번 떴다. 야,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영어 해야 되는 거. 코리아 어드밴스드 인스티튜트. 아씨, 문제가 카이스트라니까 진짜 다 궁금하다. 와, 운전 연습도 시켰다 카이스트에선. 여러분 카이스트에 다니면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카이스트 입성. 두둥. 아, 여긴 되게 넓다. 학교 안에 이 도로가 이렇게 막 버스도 다니고 택시도 다니고 킥보드, 자전거, 뭐 트럭도 다니. 수업 가요? 몇 학년이에요? 대학원생. 대학원생이에요? 전공 뭐였어요? 생명화학공학. 생명화학공학과? 같이 해요. 연구실 동기예요. 생명화학에서 뭘 배워요? 화학, 공학을 베이스로 해서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 오늘 인터뷰 진짜 힘들겠다, 나. 너무 과학적이야. 카이스트 와보니까 어때? 천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물리학과나 수학과 가면 찐천재를 볼 수 있대요. 여기는 없고 저쪽 위로 가야 그런 친구들 좀 있어. 저 출입구랑 멀어질수록 천재들이 많아진다? 네, 저기 북측. 학식은 어때요? 학식? 저기 북측권은 괜찮아요. 충남대가 더 맛있어. 어디 가세요? 그 항공 우주 어쩌고. 화이팅! 말 없이 화이팅 하는 건 불안한데? 우와 우선도 쓰고 댕겨. 저 왜 쓸까? 저거 실험일걸? 저 실험일거야. 지금 온도, 냄새, 습도 막 이런 거 계산하면서 미리 펴놓고 있는 거야. 진짜 왜 이런 애들 있을 것 같냐 아마. 어디 가요 학생? 42학번이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아 그냥 박은 거예요? 예. 오, 신기하군. 무슨 과예요? 전산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건공이라고 주로 불리는데. 수능 몇 개 틀려야 여기 올 수 있어요? 아 제가 수능 잘 모르거든요. 수시로여서. 그럼 수시는 얼마나 돼야 여기 와요? 전교 15등 정도 했거든요. 위에 애들은 다 의대 같은데 많이 빠지고 동대 간다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잘하는 편이긴 했지만 대단하구만. 카이스트의 장점. 저희가 이제 1학년 때는 국과로 하고 싶은 거 하다가 2학년 때 과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좀 마음에 들어요. 오 좋다. 뭐야 이거? 저거 카이스트가 날리는 거야? 뭐야 이거? 글쎄요 저희 학교 사람들이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진짜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자 그럼 카이스트의 단점. 대전이 이제 노잼도시라고 불리는 경우가 좀 있던데 대전에서 나고 자랐다 보니까 공감을 잘 못했거든요. 서울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약간. 알겠어요. 고마워. 빠이.
녹음하는 거 있는데 어. 무슨 촬영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전과자라고 알아요 혹시? 혹시 유튜브 같은 건가요? 네. 아. 나 누군지 알아요? 잘 몰라요. 아~ 딱 봐도 천재 같았어. 유튜브를 안 본다는 거 자체가 천재라는 소리야. 어디 가요? 카카오 하고 있습니다. 예? 카카오를 네. 간다고요? 수업에서 보내주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인터뷰 돼요? 지금 30분 봤어요가지고 내신 내신은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빠르게 물어볼게. 카카오를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기랑 이제 연계한 수업이 하나 있거든요. 멘토님들이 우리가 짜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검수해주시고. 우와. 거기에서 이제 어 무슨 과예요? 저 수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우와 개시각 수학과.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나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번에 한번 수학과 갔다가. 아 그거는 그렇게 국립계를 만졌기 때문에 보는 거고 그냥 다녀가다가 볼 수 있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어, 카카오 잘 가. 어. 근데 공리계가 뭔데? 어디 가요? 카카오? 삼성전자? 여기 연구실을 다니고 있는데. 무슨 과예요? 저 생명과. 카이스트 간판학과. 생명과 학과는 좀 그렇고 전산과? 사람이 제일 많아요. 100몇 명, 200몇 명. 어 많구나. 어느 곳 출신이 많아요 여기? 영재고 과고가 진짜 많아가지고 내가 영재고 나왔는데 이제 확 다른 세상 같아. 거기서 몇 등 했어? 상위 20. 영재들만 모여있는 영재고에서 상위 20%라고? 다들 공부 잘해가지고 어 그중에 넌 20% 이상인 거잖아. 대단해 진짜. 저 오늘 항공우주공학 가거든요. 오빠. 거기 뭐 배워요? 거기 우주선 날린대? 수업 이런 거 해요. 종이접기 수업? 종이접기가 요즘 항공과에 많이 쓰인다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뭐지? 종이접기는 왜 필요한 거야? 그 혹시 막 그런 거 없어요? 막 로봇 만드는 동아리나 뭐 로봇은 모르겠는데 자동차 만드는 동아리 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동아리라고? 대회 나가서 어. 실제로 운전하고 우와! 여기서 막 타고 댕겨요? 운전 연습을 해요 그걸. 어? 아까 그 노란 차가 그거 아닌가? 오 공과대야. 항공우주공학과. 확 가졌지. 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우주선에는 경유가 들어갑니까? 휘발유가 들어갑니까? 경유가 들어가요. 오, 그래요? 네, 케로신이라고 경유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냥 고급류인 줄 알고. 아, 교수님, 그 이제 항공우주공학과가 정확히 어떤 것들을 배우는 학과 아닙니까? 여기 보시는 거 만드는 학과예요. KSX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기 우리 졸업생이 만든. 와, 인공위성도. 지금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 우와, 얘 지금 하늘에 날고 있습니까? 네, 우리 오? 누리호에 실려갔던 그 위성이잖아요. 최초의 소형위성. 여기 있는 것을 설계할 줄 알아야 되고 제작할 줄 알아야 되고 운영할 줄 알아야 되는 체계 종합하는 기술들도 배우는 거죠. 밖에서 인터뷰할 때 종이접기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종이접기 수업은 왜 한? 아 그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싣고 우주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제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구겨가지고 발사체 싣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거를 촥 펼치면 이제 공간이 늘어나잖아요. 얘도 원래는 아 이게 이렇게 접혀 있다가 우주 가서 촥 펼쳐지잖아요. 종이접기 원리랑 똑같기 때문에. 종이접기를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텐트를 가서 촥 펼치는 거예요. 언제지? 네, 그렇죠. 그거 좀 웃겠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제가 듣는 수업이 무슨 수업입니까? 오늘 기초 우주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원이라는 수업인데 학부생들이 하는 거라 되게 간단해요. 그들에게 간단한 실험인가요? 아니면 저한테도 간단한 실험인가요? 여기도 간단한 실험. 아, 그렇겠죠? 딴 게 아니고 위성 자세 제어하는 거. 아, 교수님 오늘 일일 학비. 우리 학비가 없는데? 예? 학비 막 받는 데가 아닌데 우리 학생들 다 장학생인데 전부 다 전액 장학금 받고 다녀. 2.7 학사 경고인데 학사 경고만 안 맞으면 전액 장학금이다. 2.7 이하예요? 저 되지 않나요? 2.3이요 저거. 아 그래요? 2.3이요? 2.7이 안 돼가지고 학비를 낸다? 일일 등록금입니다. 아,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기초 우주 프로젝트. 반갑다 친구들. 어, 반갑다. 근데 이거 노트북이 왜 있어? 우주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위성을 만들거든. 최종적으로는 선 센서라는 게 있는데 태양의 위치를 찾아서 항상 태양을 바라볼 수 있어. 그걸 코딩한다. 지금 몇 학년이야? 지금 2학년. 2학년. 1학년 때는 무과잖아. 왜 여기를 선택했어? 이게 처음에 어렸을 때 꿈이 탐험가였거든. 근데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은 더 이상 탐험할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주를 탐험하겠다, 이런 탐사체들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1학년 때 뭐 동아리 뭐 한 거 있어?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질투라는 자동차 만드는 동아리랑 나 아까 거기서 들었대. 너 그럼 네 자가용 만들었어? 자가용은 아니고 두 대 정도 만들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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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타러 가야지. 점수 같으셔. 오늘 전과자 학생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듣길 바라고요. 아 예 깜짝이야. 오케이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e edit control with reaction wheels. I can assume you guys already watched this video, right? 선생님이 다 한국인인데 왜 영어로 썼네? 외국인도 두 분 계셔. Yeah, so this is what we are making. You guys already saw this, right? And there is a reaction wheel. This is how a spacecraft make a turn. It is using the Newton's third law that motor is spinning this direction, spacecraft body is rotating the other direction, okay? And this is very, very simple. In spacecraft systems, the simple is the best. Okay, here, differential equations here, right?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들이 몰려있네. I can assume you guys know how to solve this, right? Learned about this in your freshman year, or maybe in high school, right? You know how to do this, 전과자, right? Yeah, I understand. Yeah. If you can input the angular rate, if the system follows that rate, your controller can be really simple, such as this, so... 다 0이잖아, 지금. Exponential. 0, 0, 0, 0. And if you draw this, then it will... Converging to the reference. 교수님, I have a question. 예. 왓 계산? 한국말로 해도 돼요. 예. 뭘 계산하는 겁니까, 이게? 자,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돌아가서 딱 정지하기를 원해. 모터를 어떻게 돌려줘야 되냐, 모터의 명령을 어떻게 줘야 되냐, 그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다 너무 계산적이야. So now you guys know how to control the CubeSat simulator in 1D rotation. It's time for practicing. 조교 좀 불러줄래요? Hello. Our wonderful TA, Paolo. Oh, thank you, Professor. 저 분이 더 교수님 같은데. Since our mission is to keep the solar panels facing the sun, making sure that the satellite is pointing to the place you want it to point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maintain the position, we're going to use a basic PD control. Nobody knows anything about the system, so we have to throw any input first, see how the system behaves, and then we're going to go back and see if we can make it better. Anybody want to give you a guess? Choose a number between this, any number. At first, P77. Nice number. D? 26. 26, okay, this is good as any. I have used this. And I'll try to make it run. And let's see what your choice gave us. Ooh. Okay, wait. Okay, this is not good. Sounds good. It sounded like it's going to go explode soon. No, it's going to explode. You choose bad numbers. And now let's see if putting the correct, more fine adjustment that our TA team spent a lot of time tuning. Okay, let's go. Let's go. Let's try one more time. Okay, so this is the point of equilibrium. So this is more or less what you expect when you do a PD controller. If I get out of equilibrium, it tries to come back. Ooh. If I get out of equilibrium, it will try to come back. But now you can see that there is some oscillation. And when you're gonna be in space, you're gonna have some sort of wind, right? It returns nicely the original pointing. 잠깐만, 우주엔 바람이 안 불지 않습니까? Not air wind. 우주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오?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저한테도 어려워요. 와, 씨. 아니, 그 있잖아, 너 동아리 그 자동차 있다 그랬잖아. 가서 구경 좀 해보자. 거의 뭐 카이스트 친구들은 다 토니 스타크요? 그 다 드만들고. 그냥 근데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거. 오, 실험실. 자동차 만드는 작업. 우와. 야, 와, 대박. 야, 되게 잘 만들었다. 작년에 만든 내연차고. 올해 만든 전기차. 야, 근데 진짜 대학생들도 시대에 따라가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네, 이거. 대단하다, 진짜.
야, 아까부터 이제 궁금했는데 이것도 너네가 만든 거야?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또 차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 엔진을 뜯은 거를 차 이식시키는. 아, 얼마에 샀는데 저거? 70만 원에 샀는데 동아리 원들이 사비를 70만 원씩 모아서 샀는데. 와, 진짜 열정이다. 이거 한번 앉아봐도 돼? 앉아봐도 돼. 어, 아이씨. 야, 아이씨, 그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렇게? 너네 이러고 운전해? 타는 사람은 맞춤형으로 제작한 거라서. 어. 작아. 이거 누가 이렇게 조그만데? 어. 그, 야, 나 이만 위로 좀 올려서.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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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아이씨. 아이. 이 핸드폰 누구 거냐 이거? 네비 이거 거치대 내놓은 거 벌써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어, 괜히 만진 것 같아. 세븐나이츠 하고 있는데 이게? 아, 세븐나이츠 QQ. 에? 지금 태세인 게임 언제 어디서 재미있게 즐긴다. 세븐나이츠 QQ. 네, 오늘 QQ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야, 야, 이 세븐나이츠 후속작이야. 세븐나이츠 키우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캐릭터를 수집해가지고 설정을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커. 자기가 알아서 켜. 아,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캐릭터가 엄청 많은데. 오, 뭐야, 필살기 썼어. 재밌네 이거. 세븐나이츠 키우기 런칭 100일 기념해서 우리 새끼 100일 잔치를 한다. 우리 세븐나이츠 키우기 줄여서. 아, 새끼. 아, 새끼. 그 새끼 아니고 새끼. 세븐나이츠 형님 매일 내 손에 우리 새끼. 백일 잔치. 세븐나이츠 키우기. 시동 걸려? 한번 틀어. 시동만 한번 켜보면 안 될까? 오, 불 들어왔어. 눈길만 나겠다 이거. 배기운 봐라. 곧 팝콘 터지겠는데? 지켜만 봐도 팝콘가 존나 재밌는 새끼 세븐나이츠 키우기. 박식이 아주 의견이 분분하니 직접 체크해보겠어. 카이마루. 와, 엄청 크네 학식 자체가. 야, 둘 다 푸드코트? 오케이. 가운데는 이제 어. 학식. 학식? 그러면 학식으로 가자. 자율배식이네. 근데 5,000원이면 싼 거 아니야, 자율배식? 싼 편이지. 쌀밥이랑 이거 선택하라고 하네. 나 이거 먹어야지. 아니야, 두 개를 다 같이 먹자. 난 오늘 평가를 해야 하니. 김치가 일단 야무지고요. 오, 야, 맛있겠다. 어, 야. 야, 이 정도면은 너무 푸짐해. 진짜 푸짐해. 국물부터 체크해볼게. 합격. 괜찮죠? 어, 딱 좋아. 밥이랑 같이 먹으면 간이 딱 좋아. 야, 밥도 꼬들꼬들하고 좋네. 대망의 메인 요리. 응? 야,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카이스탑식은 맛있습니다. 오늘 밥약 친구를 추가로도 불렀는데요. 학교 생활이나 과 생활 좀 잘 알고 있는 과대를. 과대? 과대 친구. 그렇습니다. 근데 학식이 너무 맛있는데 왜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어, 사실 저는 학식을 처음 먹어보기로. 어쩌다가 카이스트에 오게 됐어? 어, 원래 항공과를 가고 싶었는데 전국에 항공과가 있는 대학이 8군데밖에 안 돼. 카이스트가 명실상부 전국에서 1등 대학이니까. 근데 대학교의 1등은 서울대 아니야? 내 공대 1등은 카이스트야. 그치, 그치. 아. 카이스트가 아마 그럼 세계 포항... 공대 순위 한 24위? 포항공대는? 아, 예. 비빌 때가 안 돼, 그게. 포항공대는? 포항공대 학생들 보고 있어요? 넌 전교 1등이었어? 근데 과학고라서 과학고 내에서도 명생이 있다 보니까 1등은 못하고. 그럼 과학고에서 1등하는 사람은 어디가? 여기도 봐. 여기 아니면 서울대가. 그럼 과학고에서 학점 잘 안 나온 친구들은 어디로 가? 우리 학교는 보통 연세대나 고려대 학교. 이야, 다른 세상이야. 이건 말이 안 통해. 조기 졸업하는 사람들 있잖아. 영재들 막. 있어, 여기에도? 내가 조기 졸업. 너 몇 살이야? 여기 몇 살에 들어왔는데? 19살? 19살에 카이스트 왔어? 근데 조기 졸업하면 좋은 점이 뭔데? 어디... 조기 졸업했다고 술을 먼저 1년 일찍 먹을 수도 없고. 그치. 근데 일단 일찍 들어왔으니까 오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지. 근데 공부가 하고 싶어? 오랫동안? 아니, 아까 전에 학과장님이 점수가 2.7을 넘으면 장학생이래.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장학생. 100% 장학금이야? 100% 장학금. 한 달에 일동이 줘. 14만 원씩. 그럼 카이스트는 뭐 먹고 싶어?
형 지금 어디 살아? 네, 희망관이라고. 기숙사? 응. 거의 95%의 학생이 기숙사에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카이스트의 95%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미금방에 인프라가 잘 돼 있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나? 카이스트 안에 세탁소가 있고 핸드폰 가게가 있고 미용실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자전거 수리점도 있고 약간 작은 마을 같은 느낌. 뭐 하는 동네? 뭐 하는 데야 여기? 취업은 어디로 갈 생각이야? 지금은 차이나 파리라고 항공우수 연구원이 있거든. 우리나라의 항공우수 산업을 이끌고 있어서 가서 뭐 하고 싶은데? 드리어 같은 우수 발사체를 만들 수 있어. 재밌어 보여서. 너는? 나는 사실 내 꿈이 우주 비행사거든. 근데 여러분은 나사에 가고 싶어?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데 내가 알기로는 거긴 영주권이랑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나도 저기 나사 수속돼 있어. 에? 아 진짜? 무슨 소리야? 나이 많은 사람들 모임이라고? 아, 본 것 같아 이거. 만약에 행성을 탐험할 수 있어, 어딜 탐험하고 싶어? 나는 화성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인류가. 그 사실 2050년에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가 화성 캠퍼스를 만들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거든. 그 경기도 화성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화성도 약간 지구처럼 만드는 테라포밍이나 그러거든. 뭐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라거든. 테라포밍은 되게 오래 걸릴걸? 화성 대기가 되게 희박하거든. 화성 대기를 지구 대기 수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녹아있던 CO2나 산소 이런 것들을 다 공기 중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되게 오래 걸릴 거라고 들었어. 편히 먹어라. 무슨 수업이라 그랬지? 항공우주 공학 실험이라고. 좀 가자. 오 깜짝이야. 씨. 뭐야? 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얘 드론 택시에 이용되는 마네킹 중에 하나거든요. 어, 깜짝 놀라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입 돌아가. 야, 일어나. 아저씨. 반갑습니다, 친구들. 아, 나 뭐 한다 했지? 오늘 온도 체크한다 했나? 뭘 온도를 체크하는 거야? 여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다 뜨거운데 내가 왜 온도를 직접 할 거야? 그건 초등학교 때도 해. 온도를 체크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온도계 오차를 좀 분석한다던가. 아, 물의 온도가 주가 아니라 온도계가 주구나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석을 체크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되게 한국과의 전문. 전과자. 네, 전과 있습니다. 이번에 전과자라고 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몇 살인 것 같나요? 서른 중반? 20대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서른이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뭐 새로운 전과자도 왔고 전과자가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은 자 수업 내용이 재밌고 쉬워야죠. 팔콘 헤비가 재착륙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거 다시 봐도 너무 멋있는 장면인데 로켓이 발사했던 게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항공우주의 역사를 바꾼 그런 순간이었는데 교수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렇게 왔다 돌아오는 게 저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했다고 해요. 비행기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데 사실 몇백만 원이면 하고 요새 뭐 제주도는 심지어 몇만 원에 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로켓 한번 나가는데 뭐 수억 원, 수백억 이렇게 들거든요. 그럼 로켓과 비행기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다고 해요. 아, 비행기는 계속 우리가 쓴다. 한번 탈 때마다 비행기 버려야 되면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내야겠어요. 로켓이 만약 우리가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중국에는 비행기만큼 싸게 우주를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주에 가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가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건 노벨상 감입니까? 노벨상인가? 확실하게 돈은 엄청나게 벌 수 있겠죠. 노벨상 이상의 돈은 아마 충분히 벌 수 있을 겁니다. 네. 온도 측정이 항공우주 시스템에서 왜 중요한지를 알아볼 건데요. 온도란 뭘까요? 분자의 네, 맞아요. 온도를 좀 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분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떨리고 있는가? 그럼 항공우주를 배우는 우리가 온도를 왜 해야 되는지 좀 더 보여주고 넘어가려고 해요. 누리호 3차 발사 장면인데요. 온도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불타오르는 거 이거 보이나요? 이 엔진의 온도가 한 3000도가 넘는다고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로켓은 그냥 폭탄 그 자체입니다. 폭탄을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잘 터뜨리냐, 그리고 터뜨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잘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어려운 로켓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익스트림한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사실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를 우리가 싣고 가는 압축해서 그 액체 산소를 만들어 갖고 가는데요. 액체 산소를 만들려면은 그 온도가 영하 183도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아래는 3000도로 불타고 있고 위에는 얼어붙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시속 27000km로 날아가는 시스템이 로켓이죠. 그래서 정말 항공 우주에서 온도가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게 정말 너무 극단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온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리퀴드 인 글라스라고 해서 체온계, 서머 커플, 그리고 RTD, 그리고 인프라레드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 거기서 많이 쓰는 게 서머 커플이랑 서머 레지스터가 있는데 서머 커플이 어떻게 온도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도체 혹은 도선이 있으면 열이 주어졌을 때 기전력이 생기게 되어서 그걸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인 걸로 기억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네, 맞아요. 쉽과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배운 게 서머 레지스티브. 열을 가하면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서머 레지스티브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열 측정하는 장비를 줄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 그리고 어떤 거는 나쁘다면 왜 나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기본적인 추억의 온도계. 내 입안 온도 체크해보고 싶은데 좀 지저분하려고. 실처 모를 용액들이 막 알고 있어. 간다. 얼마나 빨리 올라가실까? 쇼? 80도 넘어갔어. 90도. 어, 조심해. 끝나버리 뜨거우니까 밀 수도 있어. 여기 승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관심 고마워. 오, 이제 90도 찍었다. 90도 찍었어? 90. 아, 얘는 그렇게 정확한 편은 아니군. 좋아, 이것도 이제 같이 해보자. 이거랑 연결해서 먹어보자. 22에서 그대로인데? 아,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네. 아, 플러스 아니어서 바뀐 거 아니야? 그럼 된 거야. 플러스 플러스 맞아? 마이너스 되는 거야? 끝자락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그건 상관, 사실 이건 상관이 없긴 한데. 아, 이거 썸커플은 여기다 연결해. 아. 아. 오케이. 간다. 얼마나 얘도 엄청 빨리 올라가겠지? 오호. 얘는 99도.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얘는 측정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저항으로 측정하는 거야. 이거는 얘가 바로 온도를 안 보내주고 찍힌 숫자를 보고 아, 몇 도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온도 체크를 해야 돼? 들어가 볼까? 퉁덩 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 야, 근데 나 손가락질 찌릿찌릿한 거 같아. 138.2 138.2 99.44도. 오. 실험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비슷하게 잘 나오나요? 그 분자,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서머 커플 말인가요? 네,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오차의 원인이 너무 많아요. 이쪽만 가열하는 게 뭐 여기 전체가 다 가열될 수도 있고 이 전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하지도 않고 0도부터 100도까지 가는 도중에 틀릴 확률이 아주 아주 높은 거죠. 반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얘가 RTD고 서머 커플이 어딨나요? 리스크가 많이 돼 있고 훨씬 더... 어, 이거 바닥에 버려놨어요? 이거 제일 비싼 건데? 제가 안 했어요.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수업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언제 살면서 카이스트로 와보겠어요. 너무너무 뜻깊은 일이었고 그리고 막 인공위성 그리고 로켓 재료들 이런 것들이 재밌었고 신기했고 친구들도 참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 보였어요. 카이스트에서 그리고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일론 머스크를 능가하는 과학자가 개발자가 그리고 멋진 인재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종강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종강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가 아니고요. 정가자 팝업스토어 시즌 2! 이번에는 다양한 체험도 있고 새로운 굿즈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늘 비행시 우주로 가겠습니다. 우주, 오케이. 우주선 타기 전에 주유는 잘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유냐, 고급유냐. 생명공학으로 본인의 어떤 무언가를 보완한다라고 하면 어떤 걸 보완하고 싶어요? 키. 몇 cm 정도 올리고 싶어? 7cm 정도 올렸어. 80 만들고 싶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180인데 넌 7cm 올리면 190 되겠네.